여러분은 레드카펫 위에 서서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하라자스 익스프레스는 인도에서 가장 비싸고 호화로운 기차 여행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매우 비싸요. 가격은 290만 원에서 무려 2,3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여러 상을 받은 이 기차는 선택할 수 있는 많은 호화로운 방들이 있어요. 또한 인도의 10개 이상의 도시들을 통과해요. 마침내 기차가 도착하고 여러분은 올라타요. 짐을 들어주는 친절한 직원이 많이 동행해요. 직원들은 여러분을 방으로 안내하기 전에 편의시설을 간단히 안내합니다. 다른 방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방에도 필요한 요구를 들어줄 집사가 있어요. 디럭스 객실은 국제적인 안전시설을 갖춘 럭셔리하고 아늑한 인테리어를 선보여요. 화재경보기와 보안카메라도 포함되어 있어요. 객차 아래에 있는 서스펜션 장치가 덜컹거림을 완화하여 편안한 여행을 보장해요. 10.5평방미터의 객실로 들어가 살펴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최고급 침대 시트가 깔린 킹사이즈 침대예요. 낮잠을 자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요. 모든 소지품을 담을 수 있는 옷장과 DVD 플레이어가 달린 대형 LCD 텔레비전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와이파이도 있어요. 귀중품과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개인 금고도 있어요. 객실 내부에는 샤워와 온수, 냉수가 구비된 욕실이 있어요. 헤어드라이어가 구비되어 있고 에센셜 오일 같은 세면도구도 있어요. 욕실에 욕실 슬리퍼, 목욕 가운, 그리고 요청 시 항상 세탁되는 수건이 있다는 걸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객실을 살펴본 후 열차에 있는 다른 방들을 구경하기로 합니다. 기차에는 이런 디럭스 객실이 20개 있는데 이 중 12개는 트윈 침대이고 8개는 킹사이즈 침대예요. 모든 승객을 위한 충분한 직원이 있어 서비스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주니어 스위트룸으로 가면 디럭스 스위트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4평방미터이며 이전 객실 못지않은 고급스러움을 제공해요. 모든 스위트룸에는 에어컨과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직통 인터폰이 구비되어 있어요. 주위를 둘러본 후 집사가 여러분을 스위트룸으로 안내합니다. 집사가 여러분을 위해 문을 열어주니 마치 왕궁에 발을 들여놓는 느낌이에요. 스위트는 다른 두 객실보다 훨씬 커요. 크기는 20평방미터이고 심지어 거실도 따로 있어요. 기차에는 그런 방이 4개 있어요. 그리고 모두 킹사이즈 침대와 놀라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커다란 파노라마 창문이 함께 제공돼요. 룸투어를 하러 안으로 들어가요. 객실에는 다른 객실과 동일한 시설이 있지만 거실에는 책을 읽거나 노트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이드 테이블이 있는 안락 의자가 있어요. 스위트에는 무료 차, 커피, 물, 스낵이 구비된 미니 냉장고도 있어요. 욕실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낮잠도 잘 수 있는 욕조가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짐을 풀고 욕조에 몸을 담그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 집사가 더 큰 객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벽과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걸 멈추고 집사를 따라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가요. 기차에는 그런 스위트룸이 하나 있어요. 집사가 여러분을 위해 문을 열어줘요. 우와, 42평방미터의 이 미니 궁전은 인도 전역에서 가장 호화로운 기차 객실이자 아시아 최고의 객실 중 하나예요. 다른 객실들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왕족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아름답게 꾸며진 천장과 넓은 디자인에서 눈을 뗄 수 없어요.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나브라타나라고 불려요. 9개의 소중한 보석을 의미하죠. 침실 2개, 욕실, 거실이 있어요. 한 침실에는 킹사이즈 침대가, 다른 침실에는 트윈 침대가 있어요. 거실에는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파와 글을 쓸 수 있는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어요. 이 스위트룸에는 기차가 정차할 때마다 안내를 담당하는 개인 가이드와 고급 승용차가 함께 제공됩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머무르기로 해요. 기차에서 가장 비싼 객실로 2,300만 원이에요. 모든 승객들이 탑승한 후에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집사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아침 8시에 조식 시간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일단은 침대에 누워서 창밖으로 인도의 장엄한 경치를 바라봐요. 오전 8시 집사가 식당에 갈 시간이라고 해요. 객실을 나서니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해요. 공작이라는 뜻의 마유루 마할이라는 식당으로 걸어가요. 공작은 인도의 국조예요. 창가 자리에 앉자 메뉴가 제공되어 세계 요리와 인도 요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웨이터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건 그렇고 응급 상황을 대비해 구급대원들이 항상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마하라자스 익스프레스는 네 가지 독특한 여정을 제공합니다. 인도 파노라마, 인도의 화려한 여행, 인도의 유산, 인도의 보물이에요. 모두 합쳐서 그 여행은 여러분을 12개의 다른 목적지로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인도 파노라마를 선택합니다. 델리에서 시작하여 뭄바이에서 끝나는 6박 7일간의 긴 투어예요. 아침 식사 후 프레지덴셜 스위트로 돌아가서 영화를 켜고 맛있는 간식을 즐겨요. 기차는 델리를 떠나 몇 시간 후에 자이푸르에 도착해요. 간단한 브리핑과 점심 식사 후 모두 관광을 위해 도시로 향합니다. 가이드는 여러분과 많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시티 팰리스 갤러리를 방문하고 나중에 람바그 팰리스 호텔에서 저녁을 먹어요. 다음 날 다른 투어를 선택하거나 호텔에서 스파데이를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람탄보르에 도착해서 국립공원 주변을 관광해요. 호랑이와 다른 야생동물들을 봐요. 그 후 파테푸르 시크리의 버려진 무굴 도시 여행을 포함한 다른 관광을 합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 기차로 돌아가 라운지를 방문하기로 해요. 라자 클럽은 바깥의 멋진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락한 좌석을 갖추고 있어요. 자리를 잡고 음료를 주문하고 다른 승객들과 수다를 떨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경쟁심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보드게임도 있어요. 잠시 후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객실로 돌아가요. 다음 날 타지마할의 도시 아그라에서 일어납니다.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져요.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빛나기 시작해요. 거대한 하얀 대리석 건축물을 배경으로 모두가 모여 사진을 찍어요. 그 후 더 많은 유적지를 방문하거나 호텔에서 또 스파데이를 보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해요. 매우 특별한 경험이에요. 여행이 거의 끝나가지만 오르차에 도착해서 툭툭을 타고 도시를 탐험하는 걸 빼놓을 순 없어요. 그러고 나서 6일째가 되고 여러분은 바라나시에서 사르나트 유적지를 보러 가고 이어서 겸방직 센터를 방문해요. 날씨가 꽤 더워서 마법의 갠지스강에서 보트를 탑니다. 멋진 경치에 감탄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브리즈 라마 팰리스에서 특별한 채식 저녁 식사를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차로 돌아가요. 오늘이 다음날 집에 돌아가기 전에 그곳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에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장소들을 봤어요. 여러분은 모든 손님들과 직원들을 위한 레스토랑에서의 호화로운 파티에 참여해요. 다음날 프레지덴셜 스위트에서 잠이 깨요. 오후 3시쯤에 떠날 예정이에요. 기차는 델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좀 쉬려고 집사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짐을 다 싸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향해요. 모든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하고 델리에 도착합니다. 기차가 멈추고 모두 기차에서 내려요. 웅장한 여행이 드디어 끝났어요. 비록 매우 비싼 여정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인도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꼭 다시 오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